한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잠깐 시간 될까라는 곡으로 오늘 공연의 막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 그대로 오늘 잠에 들 때까지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고맙습니다. 비슷한 무대 노래로 바로 다음 노래 들려드릴게요. 스위트 들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스윗하고 설렘 가득한 그런 노래를 기대하고 오셨다면 지금으로 그런 노래는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미안하게 됐습니다. 앞에 이렇게 좀 두 곡을 연달아 박아보면 반응이 어떨까 했는데 괜찮네요. 다들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뭐 기분이 좋네요. 아 뭔들 뭐 제가 잘하면 다 좋아하시겠죠. 좋아요. 그 올해 이제 또 봄이 찾아오고 다시 공연을 행사를 다닐
시즌이 와가지고 올해는 좀 어떤 내 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올해는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공연을 도는 게 좋을까? 물론 이무진의 향수는 그대로 간직한 채 좀 더 발전된 올해의 행사 무진이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편곡도 고민을 해보고 뭐 애티튜드나 뭐 제 인스타에 뭘 올려둘까 약간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작전대로 가고 있는 게 맞으니까 많이 찾아보신 팬분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제 생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제 인스타 한 번씩 확인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걸 엄청 좋아하진 않으면서도 해보기 또 재밌대. 그래가지고 일단 하고 있습니다. 노래만 잘하면 제가 보거든요. 네,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야기였고요. 약간 분위기를 다운시키고 싶어서 재미없는 얘기 해봤는데 그래도 나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음 노래로는 무인도의 디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OST 섭외가 와가지고 약간 정말 극도로 힘든 상황에서 위로하는 노래를 만들어달라 라는 요청이 왔어요. 근데 마침 제가 이제 또 그런 노래 하나 갖고 싶다 만들어볼까 하던 찰나에 온 거라 굉장히 여러모로 상황이 맞아떨어져서 만들기도 만들었고 발매도 아주 쉽게 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기회였던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이상한 사람 같은데 쉼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불러드릴게요.
엄청난 기대를 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곡자로서 작가로서 누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찾아오는 어떤 웨이브로 인해서 힘들다면 이 노래가 그나마 기댈 곳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만들어 봤고요. 뭐 그닥 막 든든한 기댈 곳이 안 되더라도 이 노래 안다 무진이 라이브 하는 거 봤는데 입에 종이 들어가더라 이 정도 추억만 있어도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날이 있죠. 뭔가 예상치 못하게 그런 날이 있죠. 참, 그러니까 저는 뭐 물론 장르 구별 없이 되게 많은 음악을 하고 또 만들지만 보통 이런 무대 사고는 발라드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뭐 예를 들어 대표곡이죠. 신호등을 부르다가 입에 종이가 들어갔다. 재치있게 넘길 수 있어요. 지금 딜레마 존이다. 지금 노란 곡이다. 재밌게 넘길 수 있는데 하필이면 제목도 심포야. 심지어 무인도의 디바 본 사람들은 얼마나 또 그쵸? 괜찮네. 뭐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몰라요. 작전 다 실패했어요. 되게 묵직하고 편안하고 나른한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이 다음 곡도 발라드를 준비했는데 아까 제가 나를 웃겨보려고 애써왔을 때보다 훨씬 많이 웃고 계셔서 모르겠어요.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음 곡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 떠났던 그날
귀여운 시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머리! 아, 또 그래? 혹시 귀여워하신 내내? 아, 그건 아니고. 남은 게 하나, 이제서야. 네. 네, 오늘 이 친구들이 많이 괴롭히네요. 귀여워! 네. 감사합니다. 공교롭게도 방금 불러드린 두 발라드 곡, 둘 다 이제 드라마 OST입니다. 정말 재밌어요. 뭔가 개인 앨범으로 딱 뭔가 사람들에게 짜잔! 노래를 만들었어요. 들어보세요. 하는 것보다 뭔가 제가 의도치 않은, 제가 만들지 않은 장면과 함께 제 작품이 같이 이제 여러분들의 눈과 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음악이 주는 뭐 중독성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계속 듣게 만드는 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쩌다 들었을 때 그 장면이 떠오르게 하는 그 힘이 생기는 게 저는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가능하면 드라마 OST를 많이 해보고 싶은데도 또 반대로 그런 키에 이제 참여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이 좀 남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직 제 앨범도 그렇게 많이 내지는 못했으니까 차근차근 해보고 싶다가도 항상 무대 위에서 이렇게 드라마 OST로 쓰인 곡을 부르게 되면은 알게 모르게 욕심이 올라오는 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무도 안 궁금하셨던 저의 목소리였고요. 네,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신선한 노래 가끔씩 찾아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기어 당신은 너무 유명하죠. 이제 의사생활 2에 제가 좀 리메이크로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노래입니다. 그런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노래만 주구장창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사람 사는 얘기 좀 하다가 노래를 할 거라 관심 없으신 분들은 좀 인스타 하다 오셔도 되고, 아, 제 피도 보시면 되겠다, 그죠? 막상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 할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네.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이미 네 곡이나 불렀지만 어색함을 풀어보려고 하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더더욱 잘 모르겠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사실 무슨 말을 할라 했는데 모르겠다. 그 제가 저의 쿨타임이 아니라 그 그 뭐라 하죠? 무슨 타임이라 하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러닝타임? 미 몇 분인지 잘 몰라가지고 하루 전에! 선배님 계세요. 같은 계열의 후배면 제가 밥 사주고 어떻게 싸바싸바 해보겠는데 한참 선배님 계셔가지고 아까도 인사 90도로 갔고 안녕하세요 선배님. 아, 오랜만이에요. 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아, 좋아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말 많이 한 것 같으니까 다음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최근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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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는 노래 에피소드 불러드릴게요. 나는 뭐야 버릇이 하나 있어 그건 매일 잠에 들 시간마다 잘 모아둔 기억 조각들 좀 잡히는 걸 집으로
웃으면 에필로그도 침대에 기대어 혼자 봄봄을 보이는 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모두들 음악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겠지만 그럼에도 히트곡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크게 막 차이가 있으려나 했는데 날이 갈수록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주 들은 뭐 자이든 타이든 길 가다 들리는 그런 노래들은 무대에서 이렇게 딱 라이브를 할 때 사람들의 뭔가 그 약간 그 뭔가 그 동공 확장이 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심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뭔가 그러니까 눈빛이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물론 모든 노래를 들으실 때 진심을 다해 감상하시는 분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히트곡의 힘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많이 만들어 볼게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네? 네? 아니 그.. 저를 틀어봐요 말이 나한테 있는데 네, 푸펠은 오늘 더 중요한 곡을 불러야 돼서 제가 셀리에서 뺐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얘기 아까 히트곡 얘기에서 이제 조금 이어져가지고 얼마 전에 신곡이 나왔어요. 뭐 제목은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라는 뭐 이번에도 최고의 동료들과 함께 정말 정말 밤낮 할 거 없이 열심히 만든 노래니까 한 번씩 들어봐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어보시고 기억에 남으신다면 집에 가실 때 또 가끔씩 뭔가 머릿속에서 갑자기 기억이 날 때 혹은 누군가의 결혼식에 갔을 때나 뭐 본인이 결혼을 하실 때 아니면 뭐 싱글 뭐 돌싱이 되었던 미안해요. 고맙게. 죄송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아니 그래 그래서 안 될 건 뭐 있어. 자유잖아. 하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배우자에 관한 일이 생겼을 때 만났든 헤어졌든 뭐 둘 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단계니까요. 아니 신곡 홍보하려 했더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생각날 때 한 번씩 찾아 들어주시는 그런 노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막 그런 노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한켠에 제 노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 곡 한 곡 박혀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번에도 그런 유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불러드리기에 앞서 저희 밴드 멤버들을 소개를 할게요. 먼저 하는 사람한테 가장 시간 많이 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션팀 유리천장에 기타를 맡고 있는 이상유! 아니 첫 번째로 시켰던 이 되게 멋없는 것이네요. 뭐 어떻게 간단하게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에서 온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올라온 이상윤입니다.
근데 여기가 서울은 아니라가지고 올라온이라는 워딩은 맞지 않는 것 같아. 공부하세요. 자, 다음 베이스의 윤재미. 베이스라는 악기의 매력이 점점 유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윤재민 씨에게 인터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 윤 씨세요? 파평 윤 씨. 그럼 재민은 무슨 제자에 무슨 민자 쓰시나요? 건널제. 건널제의 하늘 민 하늘을 걷다. 오. 이게 좋습니다. 장수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드럼에 너 무슨 경원이었냐? 김경원! 좋아요. 또 드럼에게도 인터뷰를 해야 섭섭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거리도 그렇고 시간 관계상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전화로 물어볼게요. 너 어디 임시냐? 자, 다음은 키보드의 신효정! 좋습니다. 또 저희 멤버 중 가장 연장자이셔서 인터뷰를 안 하는 게 예의 어긋난다는 걸 알지만 애초에 저희가 예의를 지키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서 근데 이럴 거면 왜 말하는 거야? 그치? 참, 성격 이상해요. 좋습니다. 이렇게, 저의 아주 든든한 아군들을, 아군이라면 좀 그렇죠. 여러분들이 적군이 되는 것 같으니까. 저의 동료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바로 다음 노래 불러드릴게요. 신곡입니다.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붙여봤습니다. 나 저격
저는 부르는데요. 편하게 줄여 불러주셔야 되고 청은 어쩌구나 불러주시는 게 제일 편하실 거예요. 그 청은 어쩌고 불러드렸습니다. 노래 좀 어떤가요?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분명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 취향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정말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곡을 남겨드릴게요. 안돼! 안돼요? 안돼!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그래요? 그쵸, 저도 떠나기 싫지만 정말 아쉽지만. 자, 그러면은 마지막 곡을 불러드리면서 인사드리기에 앞서서 좋아요.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해볼까요? 아주 뻔해요. 아주 아주 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인이 가장 멀리서 왔다 하시는 분 대충 뭐 잠깐만 그 한국 밖에서 왔다. 아니 이렇게 하면 출연 질 줄 알았지. 그러면 경기권에서 왔다. 오케이. 서울 인천 부근에서 왔다. 좋아요 좋아요. 그 위에 저기 어디야? 일산에서 왔다. 오 일산이 있어요. 그러면 파주에서 왔다. 오 파주에서 오신 분 한 분 계세요. 북한에서 왔다. 다행이다 이건 먹히네. 저는 여러분들 취향을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파주에서 오신 분께는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제 또 마지막 노래로 여러분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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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게 생각하는 노래예요. 제가 자주 하던 말인데 아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오디션 예능 출신 가수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JTBC라는 방송에서 저를 마주하신 분들이 제일 처음 마주하신 분들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오디션 예능 출신 가수한테는 누구나 가지게 되는 한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뭐 많이들 파헤치고 나오셨지만 보통 노래보다 이름이 앞선다는 겁니다. 아, 걔 알아. 아, 그 노래는 몰라. 약간 이런 곳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게 도와줬던 너무나 감사한 친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유진아 너는 이제 스타다, 서타다, 서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하곤 합니다. 아니에요. 서타는 제가 아니라 이 친구입니다. 신호등 불러드릴게요.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